해외에서 공연을 하러 오는 외국인 저글러들하고 소통을 할 때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라는 거예요.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탐험대상 공시고요. 오늘의 취미탐험은 저글링입니다. 드디어 저글링 자는 방법 시리즈 7번째 시간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 시리즈의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뭐 어떤 대원들은 좀 아쉬워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대원들은 뭐 진도가 나가니까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 어떤 쪽이든 뭐 오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연습 방법입니다. 저글링을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배운 것을 연습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연습하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연습 방법에 대한 강의가 없다 보니까 좀 배우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효율적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저도 한창 열심히 할 때는 2시간, 3시간씩도 연습했지만 뭐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지만 아무튼 연습에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가끔씩 해외에서 공연을 하러 오는 외국인 저글러들하고 소통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연습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휴식도 필요하고 자세나 기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너무 무작정 연습을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다는 뜻이죠. 저도 레슨을 할 때마다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잘못된 자세로 열심히 오랫동안 연습하면은 나중에는 바른 자세로 돌아오지가 않더라고요. 이와 같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효율적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초보만을 위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글링을 잘하고 싶은 분이라면은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습 방법의 키포인트는 바로 한 가지를 배우더라도 충분히 시간을 들이고 연습을 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공이 왜 떨어졌는지, 왜 불편했는지, 또는 자세가 정확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피드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피드백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이 떨어진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글링을 하다가 공이 떨어졌을 때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공이 오른쪽에서 앞으로 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왼손이 실수를 했고 공이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왼손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신경을 쓰면 왼손은 점점 내 몸쪽으로 공을 던지게 되고 점점 좋은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이 떨어진 위치를 보고 보완할 점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지막 동작에서 멈추고 자세를 확인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저글링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동작에서 딱 멈춰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거예요. 저글링 하는 동안에는 나의 자세를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있어요? 오른쪽 어깨가 좀 올라가 있죠? 이 부분을 힘 빼고 내려주면 조금 더 좋은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친구와 함께 저글링을 연습하는 겁니다. 저글링 연습을 함께 하면 뭐 재미도 있겠지만 서로를 바라보면서 잘못된 점들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뭐 저글링을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마주보면서 무엇이 틀렸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지적한다고 해서 상처받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는 조금씩 연습하는 겁니다. 힘이 빠져버리면은 자세는 훨씬 더 흐트러지기 쉽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자세로 연습을 또 오래 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몇 번씩 동작을 하신 다음에 피드백을 하시고 다시 또 연습을 조금 하다가 또 피드백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연습 양은 적어지겠지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실력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좋아하는 곡 한 곡에서 두 곡 정도 들으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섯 번째는 자신의 연습 영상을 찍어보는 겁니다. 카메라로 찍어서 내가 다시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이게 좀 번거롭다 보니까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 일정 기간에 연습을 하신 다음에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앞에 놓고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이때 포인트는 아 내가 잘한다 이게 아니라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세심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찍은 영상을 공유하고 싶다면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동영상 파일을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취미탐험에서 열심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연습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저글링 정보나 저글링 응용 기술 그리고 또 저글링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특히 거듭 강조하지만 기초를 잘 닦아놓으셔야지 앞으로 저글링을 배우기가 훨씬 더 즐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초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니까 우리 탐험대원들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시면서 기초를 확실하게 닦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저글링 응용 기술을 알려드릴 거니까 혹시나 아직 구독 버튼을 안 눌렀으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누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취미탐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탐험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바이바이.